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이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도피성 출국이다, 아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을 계기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완종 리스트 그 8인 중에서 한 명이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극비리에 해외로 출국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이죠. 어제 극비리에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출국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련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덟 분중한 분이 어제 출국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니까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해외 로밍돼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떠한 경로로 출국을 했는지. 출국 금지 여부에 관해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료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엮여 있는 만큼 검찰이 알아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재남 원내대변인은 불법 대선 자금으로 1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폭로된 김기춘 전 실장의 급작스러운 출국은 도피성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마땅히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자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며 오늘 오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좀더 알아보면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물타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성완종 리스트는 정치권 전반의 문제, 그러니까 친박 핵심 인물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걸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사면된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8인 수사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8명에 대해서 메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지만은 특정인이 기재한 특정인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TV조선의 보도를 인용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이 참여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성완종, 이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면을 했어요. 자, 2005년 첫 번째 사면, 냄새가 풀풀 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의 측근이 경남 기업에 있었는데,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면이 이루어진 직후에 임원으로 승진된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지난번 정윤회 문건 파동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대통령이 현재뿐 아니라 과거까지 파헤쳐라 말한 것은 매우 사려깊지 못한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이완구 총리에 관해서는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확정을 했다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내일입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 제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전면에 나서 강경한 어조로 이완구 총리의 해임 건의안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 성남 중원구에서 열린 민주연합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본인과 새누리당에서 거취를 스스로 결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이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는 야당의 해임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완구 총리의 의지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총리 거취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이완구 총리는 여권 내에서도 시한부 총리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밝혔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성 전 회장과 1년 동안 200번 넘게 통화했다 이런 사실도 보도가 됐더군요. 네,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3월 이후 1년 동안 성완종 전 회장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전화를 건 게 153건,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6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전화가 그러니까 1년간 모두 217차례로 확인된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실제 통화로 이어진 횟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가 그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알기는 했지만 수시로 연락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강조했던 만큼 이완구 총리의 발언이 사실일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일단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1년 새 217차례나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 거의 부부관계로 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사실일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계속 보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을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치열한 그 선거구로 나오고 있는데 이상규 전 의원이 출마를 중도에 결국 포기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에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이 정권이 부패의 왕국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몸통까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물타기, 버티기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규 전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종북몰이의 정면으로 맞서는 야성 회복과 모든 민주진보 세력의 단결을 호소한다며 야권이 먼저 정신 차려야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악을에 출마한 민주연합과 정동영 후보 측은 이상규 의원의 사퇴 행보에 어떤 움직임도 내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종의 종북 프레임에 엮이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 가운데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C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민주연합의 정태우 후보와 무소속 정동영 후보를 모두 근소하지만 앞서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